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신 후에 경규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인생의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항상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연단하사 우리 모두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의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날 우리 귀한 주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이나 더하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모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예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 그 말씀에 붙들고 한 해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확산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얼마 남지 않은 희년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청년의 새내기학교가 시작되었으니 모든 청년회로 이동하는 SFC 졸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이를 위해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사 안전한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보급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맡겨주신 여러 일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안보와 사회의 여러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무엇보다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2022년 새해에도 성령께서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사 말씀으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며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생긴 오해를 해결하고자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감당을 3절에 싸우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4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즉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육신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였습니다.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악한 자들의 핍박과 권세자들의 압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모든 이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높은 것처럼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자들이 소유하게 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 되신 주님께 철저한 복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신자가 나타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과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핍박과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는 유럽에 꽃을 피웠고 복음의 씨앗이 미국을 거쳐 이곳 대한민국까지 불어왔습니다. 비록 그 씨앗이 싹틔우고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지만 결국 유교 사상과 온갖 토속 종교가 팽배한 이 조선 땅에서 교회가 굳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의인 시민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전히 기독교를 부인하며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론들과 대적자들이 앞을 가로막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된 신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끝내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차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고도 대담한 작전을 사방에서 펼쳐 압박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자는 오히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철저히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로부터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의 확신을 얻고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을 믿음이 생기며 세상의 진리와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비롯해서 가정예배나 성경 공부,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 읽는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굳게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론들에게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을 굳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과 대적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끝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등촌 삼교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가운데 권혁송 집사님이십니다. 주식회사 레인보우 TV입니다. 영상 광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경영하고 앞으로 제작 중인 영상물 정한 날짜에 착오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근 집사님, 김다운 집사님의 EMB입니다. 기업 교육 컨설팅하는 기업인데 온라인으로 전환된 교육사업 번창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가운데 김민정 성도님 36세 여자이십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흉통과 혈압이 상승하셨는데 약 복용 중에 속히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되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리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숙 집사님 49세 여자십니다. 건강검진 후 빈혈과 자궁에 혹을 발견하셨는데 복용 중인 약으로 혹 크기가 감소하여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구 기도 제목 가운데 2022년에 봉사를 맡은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준비하여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자의 건강과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노회사나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의 시간 또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에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또한 그것이 정말로 참된 생각인 것 마냥 이렇게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빛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서 참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촌 삼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기억 가운데 우리 권혁성 집사님의 레인보우 TV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영상 광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맡겨지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기업을 잘 경영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제작 중인 영상물이 정말 정한 날짜에 착오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그 귀한 또 결과물을 통하여서 또 소득의 물질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앞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동원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EMB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교육사업을 이렇게 힘있게 앞으로도 감당하길 원하오니 이 모든 사업이 번창하여서 이 기도의 강구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이 바로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크게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힘써 그 기업이 정말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 많은 기업과 또한 직장인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해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써 이런 일들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기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기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 가운데 김민정 선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흉통과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데 속히 정상 컨디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상의 삶과 그리고 맡겨주신 직장에서의 삶과 무엇보다 어린 우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약해진 그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귀한 또 이렇게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영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검진 후에 빈혈과 또 자궁의 혹을 발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또 복용 중인 약으로 인하여서 혹 크기가 감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또 수술을 잘 받아 또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육신을 허락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밖에도 우리 등촌 상교구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침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세밀하심과 돌보심을 삶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생명을 다시금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때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의 내용들을 생각하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환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청교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세우신 정원재 목사님과 지경희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령을 중심하는 삶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경희 전도사님의 귀한 신방들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들이 이 혼란스러운 때에도 그 중심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교구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구의 내년에 맡은 또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이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또한 맡겨주신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힘있게 짊어지고 나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자들의 심령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자 유승철, 홍정원,
임준호운동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신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귀한 의무와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운동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운동원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소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이 세상을 호령하는 멋진 믿음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양육되는 귀한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태원, 양민정, 이은석, 김태현, 이정희, 박은서, 노희원, 이슬아, 이해담, 박민우 모든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힘있게 열심으로 공부하며 또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앞으로도 남겨진 모든 과정을 순적히 잘 또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파송을 받아 또 그 가운데 소명을 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과 버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구별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재신노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지금까지 영적인 동맹의식을 끈끈히 다짐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노회사나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하여서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임에 날로날로 정말 모든 교회들이 부흥의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무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내용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사 우리에게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끝내실 수 있으시니까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은 가운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2022년 한 해도 힘을 다하여서 맡겨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힘있게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내게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